그래서 부모님 감사하다는 거 빼먹은 거예요. 계속 다른 얘기, 오히려 앞에 있는 은지원 씨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뒤에서, 야! 부모님! 부모님! 이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랑, 네, 딱그 부분. 또 유재석 선배님은 그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뭘 전해주시더라고요. 너한테 상보다는 이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보면 그게, 오늘 이번 신인상에서 김영이 써있는 아, 그 제가 아마 발표했던 것 같아요. 네. 갖고 있어요. 저는 신인상을 못 받아봐가지고. 네. 아, 진짜요? 그쵸, 저는. 그럼 여기 대상을 필요 없이 받았네요. 우리 대상 받고 싶어요. 네, 당연히 사실 그 해피투게더 제가 한 번 나왔는데, 오늘이 두 번째인데,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좀 더 비싸요. 정미 선배가 유재석 선배님 옆에 앉는 거 아시고, 이빨을 딱지 평소에 원래 입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향이 좋다. 그죠? 향이 엄청나죠? 어머, 향이. 어우, 향이 좋다. 얘도 넣어줘, 넣어줘. 어우, 향이다. 다 같은 것도 없네. 야, 다 나눠줬어. 어, 향이 다 같네. 아, 저희는 한 사람이 바로 그렇으면 너도 나도 다르죠. 아, 이게 핸드크림 한 향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야. 네. 아, 근데 영희 씨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저 개그우먼이 되기 전에는 사실 본인 남자친구도 굉장히 좀 많이 사귀었고. 네. 6살의 사랑이 있었는데. 6살의 연하였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영희 씨가 굉장히 좀 귀여운 얼굴이에요. 네. 네. 아, 정말로, 정말.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아, 진짜로. 귀여워. 아, 쌍꺼풀, 예. 수지 닮았다는 얘기를 만들었어요. 미친. 세상에. 그러지 마. 너무 갔어. 닮은 꼴을 해봤는데 100%가 나왔어요. 수지가요? 네. 수지가. 저거 티파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아, 무슨 소리야. 한지민 여기 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좀 이렇게? 그 엄마한테 얻었는데요. 엄마가 등산을 좋아하세요. 근데 등산을 가는데 풀메이크업을 하고 가셔가지고는 풀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엄마 도대체 가보자 같이 한번 가보니까 등산을 하도 안 해요. 그냥 주차장 입구에서 펼쳐놓고 올라가진 않고. 아, 그 근처에서. 네, 그래서 한번 등산을 같이 갔다가 거기에 모든 대부분의 어머님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따가서 그때부터 이제 비너스 회장이요. 네, 그때 첫해 시험도 그걸로 봐가지고 시험을 그걸로 봤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아,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시험 때 한번 좀 하신 것들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4학년 5반 45살 돌아온 여성 싱글들을 위한 모임 비너스 회장 김영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찜질방에 모였는데요. 가실 때 공금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1인당 하나씩 식혜 하나, 달걀 하나 이렇게 딱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개 안 돼요. 걸리면 죽습니다. 지선 씨는 뭐 했어요? 저는 그 개그맨 생활을 어디서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시험을 보러 딱 왔어요. 때문에. 그래서 1차가 서류 시험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본을 써서 내래요. 제 평소 성격대로 오지랖 넓은 여자에서 한 오지랖 넓은 여자니까 12명이 나오는 대본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합격을 했대요. 서류 전형. 그래서 2차 실기 시험을 보러 오래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냥 심층 면접처럼 왜 개그맨이 되고 싶다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1차 때 썼던 대본을 연기해 보래요.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큰일 난 거죠. 그걸 시킬지 모르고 그래서 혼자 막 아이 그래 오셨어요? 그래서 예 왔어요 하다가 보통은 심사위원 분들이 그만요 그만하세요 하는데 저는 제가 예 오셨어요 하다 못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아 이거 부대끼는데요 못하겠는데요. 말도 특이하다. 그거 잘 짜왔네. 그러고 3차 때 오라고 한 거예요. 야, 얼굴이 웃기게 생겼네. 3차 때 오라고 해서 3차 갔는데 이제 2차 때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전 3차 때 도우미를 데리고 정경민 선배님은 강유미 선배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데리고 갈 친구가 없으니까 개그하는 친구가 그치. 없으니까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여의도에 맛집이 하나 있대. 여의도에 맛집이 있는데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시험장으로 데리고 오니까 너는 저 심사위원들 볼 일이 없잖아. 이제 앞으로는 너는 절대로 뭐 국장님이랑 볼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해. 그냥 너 요거 대본만 읽으면 돼. 그렇지. 나를 받쳐주기만 하면 돼. 그랬더니 편하게, 릴렉스하게 편하게 해. 그러고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얘가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연기를 잘해. 고두심 선생님처럼. 나문희 선생님처럼. 너무 편하게.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제가 또 중간에 끊었어요. 잠깐만요. 너 이거 뭐 하는 거야?